오늘은 가볼 곳이 벙커42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스탈린이 미국과의 핵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뚫어놓은 벙커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 건널 때는 뭐다? 이렇게 현지인과 같이 건너야 된다. 아, 베트남 쌀국수도 있네?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까? 모자나 스마트리아다. 가격은 저렴해서 마음에 든다. 근데 왜 베트남 음식점에 똠얌이 있느냐 이거지.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포보 하나 이거 시키면 될 것 같아. 드라스 보이세? 포보 아진 빠잘로스타.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때는 이거 식초, 매운 거, 더 매운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는 매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팍팍 먹을 거야. 싱깜맘 행깜라이. 아우 더워. 쌀국수 한 그릇 빠르니까 아주 그냥 폐장이. 그냥 지하철 역까지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구나, 저쪽이구나. 반대편이었네. 반대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왜 항상 지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알게 됐는지, 그런 정말 저도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전날에 술을 늦게까지 마시면 안 된다니까. 나는 좀 마시다가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한 병을 다 비워야 된대. 근데 또 안톤이 많이 마시는 타입도 아니어가지고 보드카 한 병을 나 혼자 다 빠른 거야. 아 이게 힘드네. 어? 여기 초창기에 봤었던 정규의 성당이잖아. 제일 처음 봤었던 벨라루스 대사관. 오늘은 어제 봤었던 베네통의 티셔츠가 눈에 아른아른거려. 내가 혹시 싶어가지고 한국 베네통 가격을 봤거든요? 러시아를 욕할 게 아니었어. 한국 가격 미쳤던데? 베네통 티셔츠가 무슨 10만원이야. 그래서 러시아에 그 할인하는 티셔츠를 17,000원 돈 주고 산 게 한국에 가면은 10만원이 되는 기적을 저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뭔가 42 투어가 끝난 다음에 베네통에 가서 그 티셔츠를 사고, 내일이 또 이 숙소 체크아웃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숙소 체크인을 할 준비를 하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TV 자면은 오늘 또 하루 일정이 또 끝나네. 이쪽으로 들어가래 10번. 아니 이 러시아 지하철이 너무 그지 같은 게 피타이 고로드 역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뭐 서울 종로 3가역 하면은 서울 종로 3가역 그냥 아무 출구로나 들어갔다가 그냥 지하철을 타면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여기 러시아 지하철은 굳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입구와 출구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이게. 그냥 역 이름이 똑같네 하고 그냥 몇 번 들어갔다가 개작살 났거든. 현대 지성인은 인터넷을 믿어야 된다. 집단 지성의 힘을 우리는 다 같이 믿어야 합니다. 굳이 저 앞에 있는 출구까지 가야 되고. 저기 보이죠? 저 M자 마크. M자 탈모인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 M. 도시 건설학적으로 안 맞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서야 보이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하니까 처음 보는 것들이고 해가지고 막 어리둥절했다면은 지금은 왜 이런 비효율성의 끝을 달리는 것들이 많이 보일까?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참고 있는 것일까? 그냥 적응을 해서 여기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것일까? 뭐 그런 의문들이 막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참고 있는 거더라고. 행정적으로 이거 별로예요,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창구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말을 쉽사리 꺼내지를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7호선을 타야 됩니다. 7호선. 한국에서는 저 보라색이 5호선인데 저기 노선도 적혀져 있는 걸 잘 보고 타야 돼요. 러시아 지하철이 좀 지랄맞은 게 있어. 바로 도착한 지하철. 이 지하철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은 거는 마음에 들어요. 거의 30초마다 한 대씩 오더라고. 영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저 선수. 아 누구였지? 전설적인 골키퍼. 아무튼 저 선수의 벽화가 저쪽에 이렇게 있어요. 조용한 주거지 느낌이 나는 동네예요. 나 길 잃었다. 여기서 또 어디를 가라는 거야 얘가? 이게 정문인데 이 정문을 어디서 찾냐고 내가. 아하, 입구가 이쪽인가 보다. 차츰차츰 이쪽이에요. 여기다 벙커 42. 벙커인 거를 위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건물인 것처럼 숨겨놨구나. 오, 깜짝이야. 드라스 부이세? 오픈지다. 오픈지다? 오픈, 오픈. 아, 오픈. 드라스 부이세? 아이풀크. Reservation.
Yes, reservation. Yes, John. Thank you. 오, 이렇게 티켓. 그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면 된대요. 이런 기념품들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역시 스탈린이 만들었었던 벙커니까 스탈린 위주의 기념품들. 소련 시절 돈. 한동안 쪽으로 들어가네. 지하 6층. 지하 10층. 코로나 시국이란 게 무색할 정도로 다들 마스크도 안 끼고 1.5m씩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옛날 시절 전화기. 18판으로 다 벽을 막아놨네. It was one of the top secret places in the Soviet Union. It's made of 1 meter of special reinforced concrete and 1 centimeter of steel. Steel plates, it's a waterproof protection because we have an ocean of underground water around us and Moscow River nearby. That's why we need this waterproof protection. But today, we have rebuilt it. I know this work in office of Joseph Stalin here. You have such historical park. You're wearing a spray to a bomb. Havanka is not only one in the Soviet Union. I can tell you about 20 declassified bunkers only in Moscow, and I have no idea how many classified we have. Take a look at this map on the wall. You can see the stars on the maps. Here is a... Here. 여기에서 강요 회의를 했었나 보다. 오케이, dear visitors. And in fact, we had a lot of types of ballistic missiles in Soviet Union. We had strategic nuclear submarines, mobile ground vehicles, even railroad missiles. But the best Soviet missile was R-36 Mark II Volume 1. From ancient flight, it means the war. But in Western classification, it's called this assessing. ...까지 입구가 있다라고 해요. 요 건너편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오는 방법,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었던 그 입구를 통해서 오는 방법, 사가스카야 지하철역을 통해서 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상 상황이 터지면은 그 세 가지의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벙커에 들어와서 강요 긴급 회의를 한다라는 것이 예전 소비에트 시절의 벙커의 역할이었겠죠. 하지만 스탈린은 이 벙커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야, 이거 지으려고 진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죽어나갔을까, 이거는. 여기는 침실 겸 뭐 이런 것까지 뭐 생활하는 공간. 이거는 핵폭탄. 소련 시절 만들었었던 핵폭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됐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구나. 뭐가 있나? 가격대를 대충 가보면은 역시나 가격대가 세다. 그리고 영어가 안 적혀져 있다. 영어 있구나. 비싸. 그래서 그냥 저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가격이면은 그냥 밖에 있는 다른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진이나 한번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있었구만. 야, 엘리베이터. 나도 타고 싶다, 엘리베이터. 여기서 나가기 겁나 힘든데. 엘리베이터 못 타오게 하네. 천천히 올라가 봐야지 뭐.
누군가가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깊은 곳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 오셔가지고 한번 볼만은 한데 추천은 못 해줄 만한 관광지. 이제 오차 운동 부족 해결을 러시아 와서 해결하네. 화장실 한번 들렀다 가야 될 것 같아. 아, 발음이 안 되네. 발음이. 밖에 나가서 물 한 잔 빨고. 아, 힘들어. 야, 1번 벙커, 2번 벙커, 3번 벙커, 4번 벙커가 있어가지고 지하철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제가 들어왔었던 그 건물,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건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입구를 통해서 이 벙커로 미국과의 핵전쟁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 그리고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의 언어, 여기에 한국말은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북한은 소비에트 연방이 아니었다. 와, 이게 벙커로 연결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이 외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그냥 건물이야.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소련을 볼 때 어디에 벙커가 있는지를 숨기기 위한 카모플라주의 건물이었다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독재 정치를 할 때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포감을 계속 조성을 해줘야 돼. 미국이 우리를 친다, 미국이 우리 곧 침공을 한다,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본인이 다스리는 국민들이 공포의 세뇌가 되어서, 아, 미국은 나쁜 놈들이야, 맞아,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벙커를 만들어야 되고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많았던 돈들을 다 전쟁 군비에 닦았으면서 러시아가 무너지는 데에 일조를 한 게 스탈린이었다라는 거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문화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재 정치가가 국민들을 세뇌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저게 실제로 스탈린이 쓴 적은 없는 벙커이기 때문에 저런 벙커가 있었다 정도 말고는 딱히 뭐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또 힘든 것 같습니다. 전쟁에 미친 독재 정치가가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의 끝, 인민들을 그렇게 핵전쟁의 공포를 세뇌를 시켜가면서 사람들 죽여가면서 만들어낸 벙커. 하지만 지는 결국 안 썼다 라는 거. 그 벙커를 한번 구경을 해본 걸로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끝. 뿅. 마트에 물 사러 들어갔는데 기네스에서 나온 IPA, 이거 한국에서 못 보는 거, 요 맥주가 있길래 랭크 이 맥주를 사서 지금 빨고 있어요. 러시아가 좀 예전 어르신들은 술 마시는 거에 되게 거리낌이 없는데, 호스텔에서 만나본 러시아의 젊은 친구들은 술을 잘 안 마셔. 마신다고 해도 뭐 맥주 한 병? 두 병? 가끔씩 뭐 보드카 한 잔, 두 잔? 되게 술을 기피하고 멀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점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긴 한데, 내가 좀 술이 땡길 때는 조금 아쉽다랄까?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상을 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그 벙커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 중간에 뭔가 문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니까 조금 소름도 돋고 좀 신기하다. 라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 살 거예요. 이게 1300루블. 소재도 괜찮고 땀흡수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들린 중국 음식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파네. 아, 조선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래도 양심은 있네. 여기는 그래도 조선이라고 해놨네. 계산을 어디서 하시면 되나? 마파두부 마파두부 미판 미판. 아하. 谢谢,再见. 중국 음식점이 진짜 가성비가 높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왜 중국 음식점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냐면은 가격이 싸고 양이 많아. 어떤 나라를 가든 그 나라 평균 식비에서 거의 한 마이너스 30% 정도 하면은 엥간한 중국 식당의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영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더더욱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중국 식당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에서 이거를 못 이겨.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뿅.